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30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정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당정, 당내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해법, 그다음에 김여사 관련한 얘기도 발언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낼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정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가 기자,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조금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자신의 이제 소회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62.8%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 여당 지도자 자리에 올랐죠. 4월 10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100일 만에 정치 전면에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건데요.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보수를 의미하는 이 강강양약 그리고 외연 확장을 키워드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직접 기자회견장으로 가보시죠. 국정 협의체 등 의료 상황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의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그동안 강행해서 폐지로 바뀌었고 바로 어제 우리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국가 전력망의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자는 저희 주장도 결국은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과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 발 한 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청년 역 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 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 힘 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 개혁 방안들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의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인 당정관계로서의 발전적인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서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예,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듣고 계신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전당대회가 시끌벅적했는데 벌써 100일이 지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뭐 수평적인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변화와 쇄신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변화와 쇄신이라는 자체는 일단 뭐 현 정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와 쇄신이랄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기자회견문도 뭐 일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윤 정부를 공격하는 우리가 뭐 강강약약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는 네. 그랬는데 그 강강이라고 할 때 지금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회자가 됐는데 추측하고 해석을 해왔죠. 네, 그런데 보니까 간접적으로 변화 혁신 쇄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변화된 시점이 현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화물연대 파업이랄지 건설폭력 이런 데는 성과를 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4대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연금이랄지 의료, 교육, 노동. 예. 뭐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가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강한 비판보다는 뭔가 변화와 쇄신의 방향 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정체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보수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나왔던 뭐 저희가 추측도 했고 전망도 했던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죠.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겁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드린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네, 김상희 부대변인,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나 아는데 선뜻 못 나선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지칭하고 좀 해석을 뭐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현 정권이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하고 계속 지탄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지지율이 현격하게 추락해서 국정 운영을 사실상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네. 위기. 이것을 저는 폭풍에 비유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걸 쭉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총선을 비대위원장으로 치렀고 네. 전당대회 출마해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재보궐을 치렀는데 그 선거의 의미가 변화와 쇄신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변화하라는 하나의 명령이었다. 네. 이런 거를 짚는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현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그 현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로 축약되는 단어가 폭풍인 거죠. 그 폭풍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현황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일간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그 노력이 먹히지 않는 가운데서 100일간 고민도 했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듣는 당원과 국민들과 그 본인의 심정을 공유하고 싶은 게 일단 1차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공유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 폭풍을 그 뚫고 나가기 위한 자기의 방법은 폭풍을 방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뭉치는 게 아니라 네. 내지는 이 방치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1 뭐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 안에 해결할 현안이 있다. 폭풍. 구체적으로 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민의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 뭐 저희 당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돼가지고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주체로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종교계 지도자, 사회 지도자, 학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설 경우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고 국정 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지금 폭풍으로 지칭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 거를 지금 대하는 국민의힘의 자세,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방치를 위해서 뭉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뭉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가 훨씬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 좀 더 어떤 얘기 나오는지 계속 듣고서 중간중간 저희가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라는 게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 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지금의 흐름에 올라타서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네, 한동훈 대표의 모두 발언이 한 10여 분간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안 있다 바로 끝날 것 같게 하는데 저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관삼 변호사님, 이제 이 끝나면 뭐 기자들 질의응답이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꽤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아마 줄을 잃을 것 같고 듣고 싶으신 게 어떤 겁니까? 일단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전체 재계에 대한 리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변화 쇄신이랄지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성장에 관한 부분이랄지 앞으로 다가올 이제 폭풍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된 분야랄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다 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지금 기대했던 것은 그거 아니에요. 100일째 기자회견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였는데 그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냥 언급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100일째 기자회견에서 그걸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분열이랄지 아니면 한 템포를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가 되겠죠. 첫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뭐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당내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특별감찰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핑계대면서 미뤄왔고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해오지 않았던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광종 기자님.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안녕하세요.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김건희 여사 얽힌 여러 문제를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 가능하신지 먼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가능한 비위의 행위에 김 여사가 이제 문제가 됐던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천계의 의혹 같은 경우는 포함된다고 좀 보기 어려운데 특검의 실효성이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얘기가 되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너무한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하나의 제도로 모든 해결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그, 이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을 하나로 보시면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따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결과는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 이 여러 가지 뭐 비판적으로도 보시지만 저희가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토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죠. 저는 이런 면은 그렇게 이게 현재 민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우리 정부 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요? 공개적으로? 핵심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저는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심을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과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대담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김상현 부대원님. 네. 지금 속보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네. 김여사 관련 이슈에 대한 네. 뭐 한동훈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건데 네. 대통령실 입장과 좀 다른 결이고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 반기라고도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관철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반기라는 표현을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민심을 수용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오히려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용산에다 써야 될 단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예방만 얘기했는데 이런 기자의 질문에 그걸 피해가잖아요. 지금 피해가요. 피해가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야당이나 이런 측에서 보면 아유 뭐 저런 거 다 피해가고 아직 뭐 결연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인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과정상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네. 한 번에 하나씩 성과를 내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고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시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성과를 내는 방식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아왔어요. 왜 이렇게 표면화, 갈등이 표면화되게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냐. 이게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조금 저희가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만 속보 자막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장가 기자. 이 당정, 당내 뭐 여야 관계 얘기하면서 민주당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언급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 좀 해 볼까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네. 오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예전에 행사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도 또 저번 주 안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소식이 없다라면서 민생 현장이 지금 어려운데 빨리 여야 대표가 만나서 만나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게 여의도 사투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산 변호사님. 여야 두 번째 당대표 회담이 곧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이후에 그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말에 따르면 주저하는 걸까요? 왜 늦춰지는 걸까요? 시간을 보겠죠. 타이밍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로 대표 회담을 시작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온 카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카드일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여권 자체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응답을 해주고 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분열이 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같이 만나기로 했지만 이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땐 정리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좀 변화가 있다는 그러한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친윤들이 또 뭐 대통령 측에 김건희 여사와 루이스케어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일단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입장을 보고 그걸 보면서 뭔가 스텝을 좀 밟아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여야 대표회담 하는 게 맞죠. 어떤 타이밍은 가장 좋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해소는 어렵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은 뭐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의 이제 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특검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대통령실 사과를 할지 어느 정도의 어떤 리스크 해소를 위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발걸음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벼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만나면 사실은 성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약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가 기자,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면 어제 이 오세훈, 권영세 등 이 다섯 중진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뭐 비윤 비한 모임이다, 예 소장파 오인이다 여러 표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서 이 여당 중진들의 조찬 회동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이 회동을 통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네. 여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발목을 잡는 이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추경호 대표가 중진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오늘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4선 이상 의원실에 앞서서 공지가 됐었는데 특별감찰관을 의원총회에서 뭐 어떻게 다룰지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 같다는 게 중진 의원의 전언이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원내대표실에서 이 일정을 좀 수년하겠습니다라는 공지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 취임 기자회견 때문에 이 일정은 좀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대표님, 뭐 네. 여권 중진 5인의 어제 모임이 있었고 네. 공동 성명 얘기했다는 거 장가 기자 방금 얘기해 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친윤의 어떤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한동훈 개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어제 굳이 타이밍을 봐서 어제 모여서 공동 성명을 냈다는 것? 저는 그 모임 이후에 나온 공동성명의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예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정치란 무엇인가를 논의하지 않은 정치란 무엇인가는 그들이 중진으로서 스테이트맨십 다시 말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 역사에 남을 정치인으로서의 행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양쪽을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양쪽을 그냥 다 비난하듯이 굉장히 불분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뭐냐? 본인들이 스테이트맨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들 거를 또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존재감도 나타내고 자기들의 어떤 입지도 다지고 그러면서 손해는 안 보겠다. 이게 도대체 저는 중진들의 모습인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모임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제가 이 모임을 보고 떠오르는 세 글자 겁쟁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 겁쟁이들의 모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과는. 네. 뭐 김상일 대변인 말씀은 이제 어른이 어른답지 못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윤강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동성명을 보면은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를 리더십을 좀 겨냥한 뭐 견제에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리더십이랄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국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 그 중진들 이야기가 결자 해지 의자세로 국정을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달라. 그러면 이거의 어떤 모든 원인은 결국 대통령실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장을 서야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이제 공격적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 리더십이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양비론적 시각이지만 그 원인은 대통령실에 있고 김건희 여사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이제 도드러지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당정의 뭐 갈등 얘기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이 얘기도 했답니다. 원내냐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김상일 대표님. 네. 추경 원내대표와의 어떤 특별감찰관 추진 놓고서 네. 겪는 어떤 의총까지 가냐 마냐, 표결까지 가냐 마냐 이런 문제를 좀 두고 한 말 같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 말은 이렇게 보여요. 문제의 본질을 봐야지 네. 본질 외 걸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원내가 얘기하냐 원내가 얘기하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위기 내지는 모든 국정에 어떤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외는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원외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외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대표인데? 아니잖아요. 당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또 지금 타겟이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도 어쨌든 최고위원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원내를 따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전술적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감찰관은 관철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방금 한동훈 대표 또 얘기를 했군요. 자, 어쨌든 지금도 진행 중인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 관련한 소식들은요. 유의미한 발언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번 전쟁 개입 여파로 북한이 또 내외부에서 이 김정은 암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북한에서도 이걸 좀 파악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암살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의 대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 김정은의 어떤 개인 경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면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등장하지 않던 즉 지금 김정은 현재 그 현지 지도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지 지도 현장에 따라다니고 있는 차량 중에 재밍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재밍 차량은 결국은 주변의 전파라든가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쪽 현재 김정은이 어느 위치에서 누구랑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발신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감추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량을 지금 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보도를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김정은의 어떤 경호 부대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그 방아쇠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는 그 사진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뤘었고 조금 전에도 화면이 나갔습니다. 이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사실 어떤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좀 점잖게 서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중무장한 상태의 경호원들이 언제라도 발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사실 김정은이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본인 신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의 수준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암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국정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이 전년도에 비해서입니다. 지난해보다 활동이 공개 활동 60%가 늘었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암살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개 활동을 우리가 늘린 것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재 김정은의 어떤 그 공개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류로서 좀 여겨지고 있는 해석은요. 네. 올해 들어서서 북한의 어떤 그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완전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현재의 북한의 어떤 모습이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 즉 북한을 통치했던 그 독재자 뭐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그 자국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다면 좀 뭐 유훈 통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발자취가 남아있었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이 북한 역사 특히나 북한의 근현대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 줄었고요. 김정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었거든요. 뭐 실례로 뭐 4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놨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의 배지와 김정일의 배지를 달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반드시 김정은의 배지만 달아야 되는 그리고 또 주체 연호라는 것도 결국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기점으로 주체 연호가 시작됐는데요. 그 주체 연호를 올해부터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는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전부 걷어내고 본인 중심의 오직 본인 유일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네.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어떤 공개 활동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런 좀 리더십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분석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김국혁 보좌관과 저희가 이 방송에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고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쭉 지켜보셨다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김정은의 장녀죠 김주혜 관련해선 최근 지위가 격상됐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 저희가 사실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김주혜에게 허리를 굽혀서 보좌하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국정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주혜의 지위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는 김주혜가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다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김여정의 어떤 그 위치는 조선노동당 그 뭐죠 그 선전선동부 예. 네, 거기 부부장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주로 하던 것은 김정은의 개인 어떤 여러 가지 의전을 살피는 그런 행동들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외하면 북한 내에서 김여정이 의전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이제 김주혜의 어떤 그 의전을 챙기는 모습.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예, 저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사실 저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모습을 공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에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던지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주혜는 현재 뭐 주북 러시아 대사와도 환담을 나눌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과도 또 단독으로 보고를 받을 정도로 사실상 그 김주혜의 그 위상은 물론 북한 내에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공식 직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김주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지위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계자로서 그 어떤 본인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주혜를 후계자로 받아 무방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여 명의 뭐 전우라고 계속 나옵니다만 만여 명의 병력을 또 파견하면서 이 상황을 두고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요동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국정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러시아로 차로 다 이동을 했다. 벌써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나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뭐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소련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좀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원 측의 전언을 한번 들었고 북한 이탈 주민의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탈북민 출신으로서요. 예. 이 아마 소식을 접하고 있으리라 저도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북한 주민들로서 가족의 파병 소식을 접한 다음에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파악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이런 정보 차단을 막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은 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 업보를 쌓고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내부에는 휴대폰의 그 보급률이 거의 700만 대 가까이 보급이 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700만 명의 귀, 눈, 그리고 언제든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주민들의 정보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이 북한 당국 역시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성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자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보를 숨기거나 혹은 통제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느끼기에 이 주민들에게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정보 유출이 되는 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길이고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파병이 북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영향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기점이 될 수 있다. 네. 말씀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이 가족들을 북한 당국 쪽에서 이 북한 군의 가족들을 격리했다라는 예. 보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예. 자 그렇다면 기점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데 혹시 가족과 문제에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전례 없는 뭐 폭동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큰 폭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북한 내부에서였던 그 소요라든가 네. 혹은 동요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오늘 보도된 어떤 그 보도에 따르면 예.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군이 지금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이 그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즉 뭐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예. 만약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배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대놓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파병 나간 병사들의 어떤 심리 상태 상당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네. 그 말을 만약 우리가 지금 당신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명분도 혹은 이제 싸워야 될 이유들 전혀 찾지 못하는 전쟁에 차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예를 들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조금 생활 형편이 나아진다거나 라고 하면은 약간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은 이미 전장에 나와 있지만 역으로 당신의 가족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고 격리돼 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만약 북한 내부로 전해지고 또 파병 군인들에게 전해진다면 네. 저는 정말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소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나가는 것처럼 뭐 일단은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접촉을 있었고 전투가 있었던 걸로 일단은 뭐 보도상으로는 보이는데 북한군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 예를 들어 이 북한군이 실제로 이제 뭐 피해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동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파견 나가 있는 병력의 규모가 약 12,000명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 뭐 파병을 12,000명으로 그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000명은 결국은 선발대의 개념인 것이고요. 북한이 현재 노리는 것은 어떤 파병을 보냈다라는 것도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궁극적인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많은 병력들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그 수많은 전사자들이 결국은 북한으로 송환이 될 텐데 그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유가족의 어떤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에 네. 대해서도 북한 당국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보냈다라고 북한 당국이 거짓말을 했는데 훈련 나간 자신의 어떤 자녀가 자식이 죽어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부모의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기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북전이 어제 이 파병된 북한군이요, 이 향후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혀서 귀순 요청한다면 예. 본인 의사를 존중해 상국이 받아줘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 윤 대통령이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면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뒷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예. 현재 북한군의 어떤 12,000명의 병력이 파병되는 것과 더불어 북한군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실전 경험을 갖추고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 무기들도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기들의 어떤 실전 체계 능력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북한의 이러한 대응에 발 맞춰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정원 1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분들의 역할은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신문을 해서 뭐 사라진 고문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가서 북한 군인을 한 명이라도 또 죽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 군을 한 명이라도 또 살려서 자유의 품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전이고 북한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파병 나간 전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향이라든가 전력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를 또 높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전황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무거운 소식들 많이 봤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세금 상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걸 가장 궁금해서 한번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요즘 부동산 취득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가 낫냐, 뭐 단독 명의가 낫냐 하는데 좀 보면은 공동 명의가 좀 나은 거 아니냐, 절세상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부부 공동 명의가 요즘에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저희가 요즘 흔히 좀 근래에 들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좀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 예.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무려 4천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아, 4천만 원이나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네. 그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납세자분이 이제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네. 예전에 취득했던 이 방배동 아파트를 이번에 좀 올해 팔면서 양도 차익을 꽤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이 양도소득 금액이 1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 남편 단독 명의였던 이 방배동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는 무려 4억 2천만 원을 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독 명의가 아니라 5대 5 부부 공동 명의였다면 네. 세금은 얼마를 내셨을까요? 예, 이제 만약에 공동 명의였다면 이제 양도소득세는 각각 1억 9천만 원씩 합해서 3억 8천만 원을 내셨으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은 이제 공동 명의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를 4천만 원 절세할 수 있었던 경우인 거죠. 그렇군요. 4천만 원을 세금을 단독 명의를 하면서 더 냈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가 이만큼 절세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세무사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자, 공동 명의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4천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좀 우아스럽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양도소득세라는 좀 구조를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클수록 그렇습니다. 커질수록 이제 세율이 높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이제 방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에 좀 시세 차익이 크다 좀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는 이 전체 시세 차익에서 각자 지분만큼 안 분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눠지면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 계산할 때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이 기본공제 250만 원 혜택도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각각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명의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가 있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처음 아는 내용인데 이 외에도 뭐 공동명의가 유리한 점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공동명의의 또 다른 장점은 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12억을 적용받지만 네. 만약에 이것을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각각 9억씩 총 18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억이 좀 늘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단독명의에 비해서 6억만큼 추가로 혜택을 네.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종합부동산세에도 혜택이 있는 것 같고 또 얼마 정도의 부동산을 좀 공동명의해야지 이런 세금 혜택이 좋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세무사께서 보시기에 공동명의 최적의 어떤 가격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최적의 가격대라 하면 일단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랑 이제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는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자면 공시가격이 12억이 안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공시 가격이 12억이 넘는 12억 일단 기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넘는 좀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명의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이게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동명의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나는 이게 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동명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12억 이상이 좀 고가의 주택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궁금증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단독명의 취득했는데 아, 나 어떡하지? 맞습니다. 부부 네.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6억까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단독명의를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년간 양도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피해됐다. 이게 2월과세라는 걸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월과세라는 것은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있어서 취득가액을 그 증여받을 때의 그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당초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가능한 빨리 좀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공동명의 할지 고민 중인 분들. 근데 또 이게 다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주의할 점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공동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당연히 주의할 점도 반드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딱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부부 한쪽은 소득이 없어가지고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서 뭐 월세가 발생하거나 혹시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넘는 이 고가의 주택을 피부양자 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 12억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12억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자금 출터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이 부부 한쪽은 소득이 없어서 이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을 이제 공동명의를 취득할 경우에는 네.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까지는 뭐 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억을 넘는 금액을 이제 준다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억이 넘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주택을 5대5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취득할 계획인데 네. 부부 한쪽은 소득이 없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는 각각 10억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이 없는 쪽은 배우자 공제 6억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모든 부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부분인데 굉장히 궁금증 해소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아파트 열풍입니다. 부동산 얘기 아니고요. 바로 블랙핑크 멤버 로제 씨가 팝스타 브루노마스와 부른 신곡 아파트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아파트 단어와 중독적인 멜로디를 자랑하는 이 노래. 현재 로제 씨는 아파트 곡으로 K-POP 여성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8위에 올랐고요. 빌보드와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핫100에서도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아파트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에 수능 금지곡으로도 꼽힌 이 아파트 신곡. 특히 아파트가 한국 술게임의 착안에 만들어진 게 알려지자 해외에선 K술게임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국내에선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인 윤수일의 아파트까지 역주행시켰습니다. 벌써부터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뷰를 넘기며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로제 씨. 로제 씨의 아파트 값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에서 지하철역까지 멧돼지가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내를 걸어 다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한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총으로 멧돼지를 포획합니다.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에게 한 30대 남성은 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고객센터 유리문도 박살이 났습니다.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이 멧돼지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몸 길이 1.5m에 몸무게는 100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출몰 원인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멧돼지들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 도심 출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멧돼지를 보면 놀라게 하지 말고 즉시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